네, 오늘은 제가 사진으로 대체를 할까 해요. 요 방이 제가 지금 세입자가 살아요. 세입자가 살고 12월 14일인가 16일인가에 암튼 나가요. 근데 이제 손님하고 방을 봤었는데 영상도 이제 사진을 또 찍긴 했는데 세입자분이 올리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현재 상태의 방은 아니고 같은 건물에 거의 같은 구조인 사진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요 지금 사진은 비어 있을 때 사진이고 지금 나온 방은 요거랑 구조랑 크기는 거의 똑같지만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. 요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뭐 없는 방뭐 없는 가격으로 하진 않으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, 구조가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분리형은 아니고 화장실에 일단 창문도 있고요. 여기 보면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입니다. 그리고 방은 아주 괜찮아요. 요 정도면 여러분들 제거 유튜브에 한 7, 800개 정도 방 영상이 있는데 지상층이거든요. 1000에 40으로도 괜찮아요. 1000에 40으로도 방 괜찮은데 1000에 30으로 나왔습니다. 1000에 30. 1000에 30에 관리비가 10만원이에요. 1000에 30에 관리비 10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 전기세만 따로. 어제도 지금 다른 손님하고 방을 보고 왔고 그 손님이 요 방하고 다른 방을 지금 고민 중이에요. 물론 아예 뭐 다른 방을 할 수도 있지만,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면은 12월 중순이 돼야 돼서 그 전에 분명히 계약이 될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합니다. 거의 똑같아요. 여기 보면 잠깐만, 여기 보면 아니 이거 말고 이게 글 쓰나, 여기에 침대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고, 침대 들어가고, 이렇게 침대가 들어간 다음에, 공간이 또 남아요. 침대 두고, 행거 있죠? 행거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그래서 2m 한 50은 넘을 것 같아요. 요렇게 길이는 모르겠어요. 요렇게 길이도 근데 굉장히 커요. 요렇게 길이도 굉장히 커서, 방 자체가, 암튼 거의 A불급입니다. A급은 이상, A급 중에 A 오브 A급입니다. A 오브 A급. A 오브 A급이라서 방 아주 좋습니다. 여기도 아마 양창이고 화장실에 창문 있고 방도 양창이고 여기 옷장 이렇게 두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입니다.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비어 있을 때 청소 다된 상태라서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제거 지금 이걸 보고 왔는데 세입자가 지저분하게 좀 살아서 실망할 수는 있지만 청소하면 요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. 위치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고요. 1000에 30에 관리비 10도 되고 500에 35만원에 관리비 10도 됩니다. A급 중에 A급. 관리비 10만원이 좀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집은 도시가스 포함되면 9만원이니까 만원이 더 비싼 거는 맞아요, 평균적으로. 근데 월세가 10만원 싸요. 관리비는 만원 비싼데 월세가 10만원 다른 집에 비해서 쌉니다. 그래서 요 방은 정말 나가면 같은 걸로 거의 힘들어요. 천에 한40 봐야 됩니다. 어쩌다가 한번 제가 가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가격은 확실히 맞습니다. 방은 아주 좋고 믿고 올라면 오고 말라면 뭐 다음에 오시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